여기는 1층 전시장이 위치한 스포츠존입니다. 앞서 모터스포츠계의 전설 캐롤 셸비와 그가 만들어낸 코브라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여기 셸비 코브라를 수장고 작업장으로 옮겨서 기술적 특징들을 구석구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클래식카를 보존, 복원하는 교통박물관 작업장입니다. 셸비 코브라는 1962년부터 1967년까지 1,000세대가 제작되었습니다. 4.3리터와 4.7리터 V8 엔진으로 655대, 킹코브라로 불리우는 7리터 대형 엔진으로 348대가 생산되었습니다. 이 중 266대는 경주용 버전으로 제작되어 각종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렇듯 짧은 기간 소량 생산된 셸비 코브라는 50여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차가 되었습니다. 보고 계시는 이 모델은 1965년식 4.7리터 오리지널 코브라입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볼까요? 디자인만 보면 정말 당대 최고의 스포츠카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작고 아담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영국 스포츠카의 우아함을 지닌 ACAC의 디자인을 그대로 살렸는데요. 차체 길이는 4m 정도로 소형차 수준이지만 앞에 보닛 길이는 차체의 절반에 가까운 1.7m입니다. 이렇게 무척 긴 보닛은 8기통의 대형 엔진을 얹기 위한 당시 스포츠카의 정통적 디자인이었습니다. 여기 자동차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를 보시면 만화 속 자동차 캐릭터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당장이라도 달리고 싶어요! 라고 말할 것 같네요. 다음은 엔진을 살펴보겠습니다. 4.7L V8 엔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코브라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 축간 거리는 약 2.2m인데 우리나라 경차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차체에 4.7L 엔진이 올라갔으니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엄청난 속도로 튀어나갔겠죠? 당시 자동차 비평가들조차도 이렇게 작은 차체에 대형 엔진을 얹어놓은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캐롤 셸비의 핫로드 기술로 만들어진 코브라는 그 큰 엔진들을 받아들여 당시 가장 빠른 양산차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셸비 코브라가 대형 엔진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수작업으로 제작된 스틸 튜블러스 프레임 구조에 알루미늄 보디 패널을 적용하여 차체가 매우 가벼우면서도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엔진의 강한 힘을 각 바퀴에까지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제규어 E타입과 같은 당시 최고 사양의 스포츠카에 적용된 차동 기어를 채택하였습니다. 앞뒤 바퀴는 모두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하였고 위시본식 서스펜션으로 주행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조향 장치는 지금은 보편화된 렉앤피니언 방식으로 고속에서 섬세한 핸들링이 가능했습니다. 여기 휠 모양이 독특하죠? 당시 스포츠카에 즐겨 사용된 바퀴살 모양의 와이어 휠입니다. 센터락 체결 방식으로 탈장착이 용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셸비 코브라의 기술적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